홍콩의 바다를 온몸으로 누릴 차례. 그 재미를 안겨줄 주인공은 용비늘이 그려진 용선이다. I've been doing this for 3 years, and we do this once a week. A dragon boat stroke is like this, whereas kayak is.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홍콩의 용선 축제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낮은 수심에도 유독 파도가 높다는 스탠리 해변 때문에 바다 수영과 서핑 같은 다양한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용선 체험은 파도를 가로지르는 재미가 아주 그만이란다. 힘껏 물을 잡는 것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